교양 팀플? 와, 이 정도면 너가 거의 조상인데? 그러니까요. 그러다가 발표까지 하게 생겼어요. 교양인데 그냥 대충 해. 대충 할수 있었으면 대충 했죠. 근데 그러다가 장학금까지 못 받을까봐요. 선배, 이게 뭐예요? 그냥 먹으면서 열심히 하라고. 혼자 다 하지 말고 좀 시켜. 간다. 감사해요, 선배. 결국엔 제가 발표까지 다 했어요. 아무리 그게 영이라 좀. 그래도 성적 잘 받았잖아. 그렇겠죠?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나오겠죠? 먼지. 네, 감사해요. 가자, 수업 늦겠다. 사람 이름을 그렇게 서운하게 저장하냐? 19학번 남주현이 뭐냐, 남주현. 아, 원래 다 그렇게 저장해요. 알아보실게. 다른 사람은 되는데, 난. 나중에 바꿔야겠다. 바꾸기만 해. 태인 선배가 잘못했네. 그지? 너무하지. 아, 걔만 아니었으면 교수님한테 안 걸렸어. 그래도 수업 시간에 게임한 걸 잘못한 거죠. 와, 너도 내편안 들어주네.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. 후배 잘 챙겨주면 뭐하나. 내 편도 아닌데. 아이고, 서러워라. 진짜 웃겨. 선배, 벌써 1시간 지났어요. 벌써? 시간 진짜 빨리 가네. 넌 아직 산책 중? 네, 아직 산책 중이요. 진짜 부지런하기도 사네. 추운데 무슨 산책이야? 그냥 겸사겸사 바람 쐬는 거죠. 따뜻한 집이 최고야. 밖에 많이 추워. 후딱 들어가. 네. 선배. 왜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뭐야? 뭔데? 뭐야? 왜 웃어? 아, 지은 선배랑 톡하는데 너무 웃겨서. 둘뭐 있어? 뭐가 아니야, 그런 거. 왜 저번에 기프티콘도 보내줬대, 왜? 그냥 힘내라고 보내준 거지. 야, 누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돈이나 쓰냐? 그냥 친한 후배니까 챙겨준 거지. 맨날 전화도 한다며. 아, 그냥 둘다 심심하니까. 심심하다고 한 시간이나? 너 뭔데? 관심 있어? 나야 뭐. 뭐야, 있네. 잘 해봐. 그런 거 진짜 아니라니까. 에이, 그럼 너가 선배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든가. 관심 있냐고. 아, 진짜로 안 알려줄 거야?
여보세요? 그게 그러니까 아 저녁 뭐 먹을까 해서요. 아니 뭐야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뜸을 들여.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. 저녁? 돈가스는 어때? 좋네요. 아 선배 저 전화 와서 먼저 끝낼게요. 그래 저녁 맛있게 먹고. 네 선배도 맛있게 드세요. 선배한테 전 뭐예요?